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김학래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데이터 조사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릴 내용은 추진 개요부터 조사 내용과 범위, 그리고 실제 조사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공지사항에서는 공문으로 안내드린 것에서 변경사항이 있는데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부분은 조금 전 기획관님이 설명을 하셨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데이터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법제도적으로나 운영이나 예산상으로도 이슈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국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고 혹은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는 이미 이제 공문이 발송이 되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문의하는 내용 중에요. 과연 코로나19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라고 했던 부분은 크게 시점, 대상, 유형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먼저 시점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날짜이거든요. 2020년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대상인데, 사실 저희도 어떻게 정의를 할수 있을지,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느끼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이 국가의 사회, 경제, 문화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백신과 관련된 방역이나 백신뿐만이 아니라 사실 너무나 넓은 분야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저희가 정의한 거는 1번은 감염병이나 질병처럼 아주 직접적이고 코로나19에 대한 통계 데이터라든가 현황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은 1번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3번, 4번은 각 분야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혹은 교통이나 뭐 다른 어떤 특정한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제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관련해서 연관을 시켜가면서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도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3번은 과학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정부나 그리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문제와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그런 데이터가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특정 계층이나 지역 혹은 분야에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대책을 세울 때 사용하던 데이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코로나19를 시작을 했지만 작년 3월, 3월, 2월, 3월에는 우리가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주제가 핫했던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사실 이제 최근에도 다시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걸 보면 코로나19라는 게 단순히 방역이나 백신에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인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데이터라는 것이 코로나19 관련 있다라는 그 부분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정시키지 마시고,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혹은 업무를 담당하는 그 과정에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대상 범위에 포함을 시키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형은, 데이터를 특정한, 카테고리를 몇 가지로 구분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관리하는 테이블 형태의 목록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진 않지만 파일 형태로, 예를 들어 CSV나 엑셀 같은 형태로 파일로 존재하는 데이터들은 두 번째 카테고리, 그리고 기관에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뭐 이런 형태로 문서 형태로 저장하는 그런 내용들도 데이터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이 정기적으로 보도하고 발표했던 보도자료나 브리핑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비정형이긴 하지만 동영상 형태로 제작했던 내용들도 코로나19 관련 데이터의 범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 사례는요,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16개 분야를 구분을 했고, 그 구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의한 거고, 꼭 여기에 한정되진 않습니다. 먼저 이제 교육 분야를 보시면, 단순히 교육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는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데이터들도 보시면 특정한 어떤 분야가 있고, 그 분야가 코로나19 감염병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관계성을 서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기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우리는 교육에 대한 데이터만 갖고 있다라고 해도 그 교육 관련 데이터들이 제3자에 의해서 혹은 기관에서 사용, 코로나19 분석이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됐다 혹은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면조사를 먼저 진행하고요. 서면조사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삭제한 데이터들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작성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수집된, 취합된 모든 데이터 목록들은 연구 시행팀에서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거나 조금 더 면밀하게 데이터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 기관들은 4차 위에 있는 타임캡슐 TF 안에서 현장 조사 기관을 별도로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코로나19에 관련된 데이터 목록을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조사 내용은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와 관련된 데이터 보유 현황을 조사할 거고요. 말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가 삭제가 된 부분이 존재할 텐데 그 부분과 관련된 조사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조사하는 범위는 방금 앞에서 이제 소개는 드렸는데요. 크게 정형 데이터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존재하는 테이블 목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전체를 보는 건 아니고 테이블 단위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코로나19 관련된 것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부분이 파일 데이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4번, 5번, 6번은 6번은 빼고요. 3번, 4번, 5번은 비정형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특히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관에서 논문이나 보도자료, 동영상 같은 걸 만들었으면 이 부분은 전부 다 조사서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다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3번하고 4번처럼 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특정한 데이터를 파일 형태나 혹은 정보 시스템에 있는 테이블을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거나 아니면 연구 보고서처럼 연구를 다 끝낸 다음에 별도의 데이터가 생산이 됐다면 3번, 4번의 조사서에 작성한 내용에서 활용하거나 생산된 데이터는 1번과 2번 항목에 함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은 저희가 조사 기관으로 소개했던 작년 1월부터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존재했었는데 혹은 보유했었던 데이터가 삭제가 됐다면 삭제한 이유와 혹은 법 제도적인 근거, 운영이나 예산상의 이슈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데이터가 왜 삭제가 됐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거나 생산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조사 항목은 각 유형에 따라서 주요, 필수, 선택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주요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특히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존 근거, 보존 방법, 기간, 필요성 이런 항목들은 사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진 않고요.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향후에 데이터가 반드시 보존을 해야 된다거나 보존 방법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외부 다른 기관을 이용해서 보존을 할 것인지 이런 방법들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잘 파악하셔서 기록을 해주시고요. 항목 중에 보시면 개방 여부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기획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조사는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국가 재난 상황 안에서 어떤 데이터가 존재했었고 혹은 삭제했었는지를 전반적으로 범정부적으로 파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데이터를 개방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여기에 체크를 하면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갖지 않고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광역지자체 같이 포함되고요. 다만 저희가 조사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언급한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기관들은 저희가 관리기관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관리기관에서 산하 혹은 유관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기관들은 저희가 시행기관이라고 별도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까지는 포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별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거나 그리고 포함시켜야 될 시행기관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조사 내용과 범위에서 추진 체계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총괄과 조정을 담당하고요. 중앙대학교 하이크팀을 포함해서 조사 시행팀이 운영이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나 그리고 현장 점검하는 이런 지원, 전반적인 지원과 콜센터 운영을 저희 연구원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함이 있거나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가능한 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정은요. 이미 이제 온라인 설명회가 오늘 실시가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공공기관까지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나면 기관별로 자료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자료 제출은 7월 12일 월요일까지 저희가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고요.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약 일주일 정도 결과를 정리한 다음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기관한테 점검받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제출된 자료 중에서 주요한 기관을 선정을 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말에 기관별 최종 결과를 확인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조사는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관리기관이 시행기관의 데이터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관리기관이 갖고 있는 부담이 사실 적진 않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기관은 관리기관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행기관에서 제출한 데이터 목록을 취합을 해서 마지막에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앞서 설명한 것들을 단계별로 다시 정리를 한 거고요. 시행기관에서는 데이터 조사서를 참고를 해서 최종 제출하는 것은 기관명을 기재해서 조사서 제출일 형태의 이름으로 엑셀 파일을 작성을 해서 관리기관에게 전달하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관리 기관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취업이 된 상태에서 조사 결과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을 하실 때는 저희가 처음 공문으로 안내 드렸을 때는 이메일 주소를 지메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하단에 있는 이메일 주소 korea.kr로 끝나는 저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저 이메일 주소는 자료 제출용으로만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문의 게시판이나 콜센터 전화를 이용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조사서는 크게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보유한 기록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를 현재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맨 하단에 있는 데이터 유형별 조사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 데이터를 보유는 하고 있었는데 삭제가 됐다. 현재 이제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삭제 데이터 조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유한 기록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없다면 조사서를 작성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 기관별 제출 목록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조사해야 되는 작성 양식이 6개가 있는데요. 그 6개에 대해서 영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코로나19 데이터 조사서 작성 길라잡이로 코로나 타임티슈 조사서 요청 공문에 첨부된 별첨호 코로나19 데이터 보유 현황 조사서 작성 가이드에 이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데이터 유형 중 하나인 정보 시스템 테이블 목록 조사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테이블 목록 조사서의 조사 대상은 기관에서 정보 시스템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중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생성, 수집, 관리, 보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입니다. 기존에 구축,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코로나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새롭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정보 시스템 테이블 목록 조사는 별첨 1, 워크시트 1번 정보 시스템 테이블 목록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화면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별첨 1 데이터 조사서의 워크시트 1번 정보 시스템 테이블 목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주요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주요 메타데이터는 총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적으로 값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분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의 주제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이를 복수형으로 기재합니다. A는 데이터 주제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데이터이고 B는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업무 과정에서 생성, 보존, 관리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C는 데이터의 주제가 코로나19와 간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데이터, D는 코로나19와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업무 과정에서 생성, 보존, 관리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E는 파일 데이터, 동향, 연구보고서 등 A, B, C, D를 활용한 분석 결과로 생산되는 데이터입니다. 이 분류에 관한 예시는 별첨 5 작성 가이드에 첨부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가이드 문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 데이터 여부입니다. 원천 데이터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용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 외의 경우로는 원천 데이터를 가공 또는 결합한 전용 데이터이거나 영상, 사진, 연구보고서와 같이 원천과 가공을 구분하기 어려운 비전용 데이터가 있습니다. 앞에 원천 데이터 여부의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해당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한 데이터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앞에 원천 데이터 여부의 예를 선택했거나 다른 원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없음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개방 여부에는 현재 데이터가 개방하고 있는지를 선택하여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보존 근거는 데이터 보존에 대한 관련 법률을 기입합니다. 예로는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가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보존 방법이 있거나 또는 보존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존 방식을 선택합니다. 만약 없다면 계획 없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존 기간은 해당 테이블 데이터의 보존 또는 기록에 관련 법률을 확인해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공기록물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지정된 보존 기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의 보존 필요성 정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구분합니다. 보존 연한과 보존 근거에 관계없이 담당 기관에서 직접 필요성을 판단하여 작성해 주세요. 관리 기관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을 기입합니다. 관리 부서명은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를 기입합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앞서 입력한 관리 부서명에 속하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만약 특정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엔 부서 대표 번호를 기입합니다. 다음은 필수 메타데이터를 작성합니다. 필수 메타데이터는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값을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DB명은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테이블명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되는 물리적 테이블의 영문 명칭을 기입합니다. 테이블명에 대한 편집이나 정지 없이 지정된 명칭을 작성해 주세요. 한글 테이블명에는 데이터 테이블명에 대한 한글 명칭을 작성해 주세요. 설명에는 테이블이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테이블명과 동일하게 기술하지 않고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해 주세요. 테이블 볼륨은 테이블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건수를 의미합니다. 테이블 데이터의 건수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행수를 파악하여 작성해 주세요. 주제 분류는 데이터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 코로나19 데이터 분류체계안을 기준으로 총 19개 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류체계에 대한 예시는 별점 5, 코로나19 데이터 보유 현황 조사서 작성 가이드 3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키워드 항목은 테이블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작성합니다.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의 컬럼명 또는 연계 테이블의 주요 컬럼명을 한글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선택 메타데이터입니다. 선택 메타데이터는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엔티티 명에는 관련된 엔티티 명을 한글로 기재해 주세요. 엔티티란 DB의 논리적 구성 요소로 업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가진 개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해당 테이블과 PK, FK로 연결된 테이블의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주기는 해당 테이블이 업데이트된 주기를 기입합니다. 자세한 표기 방법은 별점 5, 코로나19 데이터 보유 현황 조사서 작성 가이드의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예상 발생량은 앞서 작성하신 업데이트 주기별로 예측되는 신규 데이터의 평균 발생수를 의미합니다. 이 역시 행수를 집계해 주시되 정확한 집계가 어려우실 경우 예측되는 평균 발생수를 대략적으로 입력해 주세요. 등록일에는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가 등록된 최초 일자를 작성합니다. 수정일에는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가 마지막으로 등록 또는 수정된 일자를 입력합니다. 데이터 백업 여부는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경우 업데이트 이전 데이터의 백업 여부를 표시합니다. 업데이트 주기의 값을 입력한 경우 필수적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 시스템 테이블 목록 조사서 항목에 대해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작성하실 데이터 유형 중 하나인 파일 데이터 조사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기관에서 개별 파일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CSV, 엑셀, 제이슨, XML과 같이 구조화된 형태의 파일 데이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병원 정보 등이 있습니다. 파일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로 한정하기 때문에 한글, PDF와 같이 비구조화된 형태의 파일 데이터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작성 방법은 별점 1 데이터 조사서 엑셀에 파일 데이터 워크시트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항목은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이 주요 필수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부 요소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화면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별점 1 데이터 조사서 두 번째에 있는 파일 데이터 워크시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주요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주요 메타데이터는 총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적으로 값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분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의 주제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이를 복수형으로 기재합니다. A는 데이터 주제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데이터이고 B는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업무 과정에서 생성, 보존, 관리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C는 데이터의 주제가 코로나19와 간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데이터, D는 코로나19와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업무 과정에서 생성, 보존, 관리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E는 파일 데이터, 동향, 연구 보고서 등 A, B, C, D를 활용한 분석 결과로 생산되는 데이터입니다. 이 분류에 관한 예시는 별점 5, 작성 가이드에 첨부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가이드 문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 데이터 여부입니다. 원천 데이터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정형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 외의 경우로는 원천 데이터를 가공 또는 결합한 정형 데이터이거나 영상, 사진, 연구 보고서와 같이 원천과 가공을 구분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앞에 원천 데이터 여부의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해당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사용한 데이터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앞에 원천 데이터 여부의 예를 선택했거나 다른 원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없음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개방 여부에는 현재 데이터가 개방하고 있는지를 선택하여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보존 근거는 데이터 보존에 대한 관련 법률을 기입합니다. 예로는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가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보존 방법이 있거나 또는 보존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존 방식을 선택합니다. 만약 없다면 계획 없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존 기간은 해당 테이블 데이터의 보존 또는 기록에 관련 법률을 확인해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공기록물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지정된 보존 기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의 보존 필요성 정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구분합니다. 보존 연한과 보존 근거에 관계없이 담당 기관에서 직접 필요성을 판단하여 작성해 주세요. 관리 기관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을 기입합니다. 관리 부서명은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를 기입합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앞서 입력한 관리 부서명에 속하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만약 특정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엔 부서 대표 번호를 기입합니다. 다음은 필수 메타데이터입니다. 필수 메타데이터는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값을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파일 데이터명은 해당 데이터의 구체적인 명을 기입합니다. 데이터의 이름을 수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은 데이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간략히 서술하시고 파일명과 동일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제 분류는 데이터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별위원회 코로나19 데이터 분류체계안을 기준으로 총 19개 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류체계에 대한 예시는 별점 5, 코로나19 데이터 보유 현황 조사서 작성 가이드 3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생성일은 데이터가 생성된 날짜를 작성합니다. 연, 월, 일 순으로 형식에 맞게 작성하며 구체적인 날짜가 없는 경우 일시와 같이 0을 사용하여 기입해 주세요. 데이터 저장 형식은 저장하는 데이터에 파일 형식을 기입합니다. 파일 데이터 조사서는 정형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어진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고 선택지에 없는 경우 기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파일 데이터 조사서 항목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데이터 유형 중 하나인 논문, 연구보고서, 조사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기관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연구과제 결과물로 생산된 코로나19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가 해당됩니다. 논문은 해당 기관에서 연구한 학술적 결과물을 발간한 것이며, 연구보고서는 연구과제, 정책과제 등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 또는 기관에서 자체 생성한 연구보고서로 정의합니다. 조사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별첨 3 사전조사 목록에 존재하는 논문, 연구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 방법은 별첨 1, 워크시트 3번 논문, 연구보고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수 선택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화면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별첨 1 워크시트 세 번째 논문 연구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필수 메타데이터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메타데이터는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제공 기관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기입합니다. 담당 부서는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를 기입합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앞서 입력한 관리 부서명에 속하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만약 특정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엔 부서 대표번호를 기입합니다. 자료 유형 구분은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구분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구분은 앞서 설명드린 논문, 연구보고서 정의와 함께 별첨 3 사전조사 목록의 예시를 참고하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게시 여부는 해당 자료 또는 자료에 대한 정보가 웹상에 게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예,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주제 분류는 데이터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별위원회 코로나19 데이터 분류체계안을 기준으로 총 19개 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류체계에 대한 예시는 별점 5, 코로나19 데이터 보유 현황 조사서 작성 가이드 3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목은 해당 자료의 구체적인 명을 기입합니다. 제목에 데이터 저장 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장애인 고용 이슈점 PDF라면 PDF를 제외한 제목만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저장 형식은 자료의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한글, PDF, 독, ODF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하시고 여러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 대표적인 형식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합니다. 저자에는 해당 자료의 내용을 서술한 사람 또는 기관을 기입합니다. 여러 명일 경우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도에는 해당 자료를 작성한 연도의 숫자만 기입합니다. 다음은 선택 메타데이터입니다. 선택 메타데이터는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작성을 부탁드리지만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값을 비워두시면 됩니다. 관련 연구과제 명에는 해당 자료가 과제와 연관된 경우 과제명을 기입합니다. 수행기관명은 연구보고서를 선택한 경우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한 기관을 기입합니다. 과제를 직접 수행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을 기입하시고 해당 기관이 과제를 주관하고 타 기관이 수행하였을 경우 타 기관명을 입력하여 주세요. 설명은 해당 자료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목과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은 지양해 주세요. 필수 메타데이터의 게시 여부에 예를 선택한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해당 논문, 연구 보고서가 게시된 대표 웹페이지 하나만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URL은 해당 자료가 게시된 URL 주소가 있다면 기입해주세요. 이상으로 논문, 연구 보고서, 조사서 항목에 대해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데이터 유형 중 하나인 보도자료, 브리핑, 조사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와 브리핑, 조사서의 조사 대상은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한글 또는 PDF 형태로 생산하는 코로나19 관련 보도자료, 브리핑에 해당합니다. 주기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데이터 세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이나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교육부의 교육 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사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별첨 3의 사전조사 목록에 존재하는 보도자료, 브리핑 데이터 세트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사서는 별첨 1의 워크시트 4번 보도자료 브리핑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필수와 선택이 있는데요. 필수는 반드시 작성해 주시고 선택은 있는 경우에 작성해 주세요. 자세한 설명에 앞서 화면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 방법은 먼저 워크시트 4번 보도자료 브리핑을 선택해 주세요. 두 번째로 필수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인 항목은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제공 기관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기입합니다. 담당 부서는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를 기입합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앞서 입력한 관리부서명에 속하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만약 특정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엔 부서 대표번호를 기입합니다. 제목은 보도자료나 브리핑 데이터 세트를 통칭할 수 있는 이름을 기입합니다. 같은 내용의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나 제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보도자료와 브리핑 묶음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라이선스는 데이터 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이용 조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기와 같이 이용 허락 범위 제한 없음, 공공누리 제1 유형부터 다양한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으니 이 중에 있는 경우 선택하시고 없는 경우 기타나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명은 데이터 세트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작성해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선택 메타데이터를 작성합니다. 선택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기간은 데이터 세트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기입합니다. 연도와 월 단위까지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주기는 데이터 세트가 업데이트된 주기를 기입합니다. 업데이트 주기를 입력하는 형식은 작성 가이드에 나와 있듯이 일, 주, 개월 등에 정해진 형식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URL은 보도자료나 브리핑 목록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목록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이 없는 경우 가장 최근의 보도자료나 브리핑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유형 중 하나인 동영상 조사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조사서의 작성 대상은 기관에서 동영상 형태로 생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자료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혹은 로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관리청이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일일 브리핑 영상을 업로드했을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조사서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동영상 조사서는 6개의 필수 메타데이터 항목과 2개의 선택 메타데이터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화면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별첨 1 데이터 조사서에 5번 동영상 워크시트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6개의 필수 메타데이터를 작성합니다. 필수 메타데이터의 경우 빈 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모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제공 기관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기입합니다. 담당 부서는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를 기입합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앞서 입력한 관리 부서명에 속하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만약 특정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엔 부서 대표번호를 기입합니다. 제목은 동영상 자료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만약 제목에 AVI와 같은 동영상 저장 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장 형식을 삭제한 뒤에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짜는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을 의미하며 동영상이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날짜나 유튜브에 실시간 스트리밍이 된 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연, 월, 일의 형태를 지켜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활용 플랫폼은 동영상이 업로드되어 있는 플랫폼을 기입합니다. 이때 만약 동일한 자료가 기관 자체 홈페이지와 다른 플랫폼에 동시에 업로드되어 있다면 기관 자체 홈페이지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선택 메타데이터 작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저장 형식의 경우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형식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이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있어 저장 형식을 알수 없는 경우 동영상 플랫폼을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URL의 경우 해당 동영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동영상 조사서 항목에 대해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삭제 데이터 조사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삭제 데이터란 과거에 코로나19 데이터를 생성 또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 삭제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삭제 데이터의 추진 목적은 데이터 보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재정립과 보존 방안 연구를 위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작성 방법은 별점 1, 워크시트 6번 삭제 데이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총 9개의 필수 메타데이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화면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별점 1 데이터 조사서 엑셀 파일에 6번 삭제 데이터 워크시트를 선택합니다. 총 9개의 필수 메타데이터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필수 메타데이터의 경우 빈 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모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유형은 데이터 형식에 따라 5개의 유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테이블 목록, 파일 데이터, 논문 연구 보고서, 보도자료 브리핑, 동영상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삭제 데이터 명은 데이터의 정확한 명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삭제되어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날시 기억나는 대로 대략적인 명칭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삭제 이유 설명은 데이터가 삭제된 이유를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예시를 보면 알수 있듯이 누군가 요청으로 삭제되었다거나 개인정보, 권리 침해 등의 이유가 있다면 그러한 삭제 이유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삭제 법적 근거의 경우 데이터가 삭제된 법적 근거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일 삭제 이유와 같을 경우 같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시를 보면 사생활 침해나 권리 침해로 요청으로 삭제된 경우 또는 보존 기간을 만료가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경우에는 보존 기간에 대한 법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존 필요성의 경우 데이터의 보존 필요성 정도에 따라 높은, 보통, 낮음 중에 선택합니다. 현재 삭제가 됐더라도 그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높을 수도 있는 데이터였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보유 현황과 관계없이 그 데이터 자체만을 생각하고 담당 기관에서 직접 필요성을 판단하여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완 사항은 삭제 이후 업데이트 예정 여부에 따라 보완 예정이 있는지, 이미 보완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면 사생활 침해로 삭제 요청이 있었지만 사생활 침해가 될 만한 정보를 빼고 다시 업로드한다는 식으로 예시를 작성해 놓았는데요. 이처럼 삭제가 됐더라도 삭제 이후 다시 보완하거나 수정하고 가공하여 업데이트한 예정이 있다면 그러한 보완 사항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 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관리했던 기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 부서명의 경우
해당 데이터를 관리했던 기관의 부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 연락처의 경우 해당 데이터를 관리했던 담당자의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정한 담당자가 없는 경우 부서 대표 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서 작성 협조에 감사드리며 작성 중 문의 사항이 생기면 공문에 공지된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조사서 작성 방법 안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통해서 조사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설명드렸던 자료하고 자료에서 사용한 파워포인트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게시판에 다시 다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끝나면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겁니다. 향후 진행 일정은 오늘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설명회 이후에 7월 12일 월요일까지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주요 기관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몇 개의 예로 관련 기관들을 명시는 했지만 자료를 저희가 제출받고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심층 인터뷰 담당 기관은 사차위에서 별도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련한 자료나 그리고 저희가 추가 공지사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궁금한 부분에 대한 문의는 하단에 있는 게시판을 이용해서 문의해 주시면 연구 시행팀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답을 드릴 거고요. 작성한 자료는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지금 하단 중앙에 있는 korea.kr로 되어 있는 이메일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초반에 저희가 공문으로 배포할 때는 지메일 계정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것을 받으려고 했는데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메일 주소를 앞서 말씀드린 korea.kr 계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자료를 마지막에 제출하실 때저 이메일 주소를 활용해 주시고요. 관리기관이나 시행기관이 어떤 조사서 유형을 작성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기관별 제출 목록이라고 하는 양식을 작성을 했고요. 이 양식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OX로만 체크할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공문 안에는 없었는데 추가로 시행기관이 더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제출하면서 관련한 시행기관명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 이제 설명드렸던 기관별 제출 목록인데요. 기관명과 시행기관명 그리고 각 기관에서 작성한 조사서에 해당하는 것만 OX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점검을 할때 해당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조사서 작성에 대한 설명은 앞서 이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조사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라고 첨부되어 있는 문서를 보시면 보유했는지의 여부를 먼저 보시고 보유했었는데 삭제했다면 삭제 데이터 조사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 유형별로 해당하는 조사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